네, 뉴욕과 서울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의 연결 포인트 찾아보고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뉴욕 증시 이틀 연속 약세를 이어갔어요. FOMC 경계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고 나스닥이 1%대 급락하면서 기술주들이 좀 부진했는데 네. 특징적이었던 종목 어떻게 찾아볼까요? 앞서서 좀 얘기가 나왔지만 루시드를 좀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나홀로 상승. 그렇죠. 나홀로 상승을 좀 했고 그 상승폭도 좀 적지가 않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좀 이제 관심을 좀 갖게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최근에 뭐 리비안이라든지 이런 루시드 같은 종목이 이제 완성체 업체들의 이런 시가총액을 좀 뛰어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테슬라가 이제 개별적인 이벤트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주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수급들이 이제 이런 루시드라든지 리비안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루시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포커스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평가들이 조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자동차 상이라든지 이런 이제 매체들에서 이런 선정하는 부분들에서 이제 루시드와 리비안이 좀 많이 선정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물론 이제 최종 발표들을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후보에 올라온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만큼 인지도라든지 이런 평가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좀 성장 기대감들이 뭐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이제 예약 건수들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부족 현상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약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내년에도 이러한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시드 에어가 좀 굉장히 좀 잘 되고 있죠. 그래서 그 관련된 이벤트들이 뭐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얼마나 이런 포트폴리오를 좀 확대를 해나갈 수 있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워낙 이런 산업 전반적인 부분들에서 기대감이 많은 상황이고 그런 움직임들은 이제 좀 주요국들에서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이런 좀 정부 지원에 대한 이런 서명을 했었죠. 그 인프라 관련된 부분에서. 근데 이제 전기차 사용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충전소를 굉장히 좀 많이 늘리는 부분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용화 부분들 그리고 이런 뭐 대중교통이랑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교체를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인프라 법안에 대한 서명을 좀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미국 시장에서 이런 전기 차량에 대한 이런 확대들이 보다 더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도 이런 관련된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네. 뭐 25년까지 신차 20%를 이런 이제 재생 에너지 관련된 차량으로 좀 교체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차량들의 판매 대수가 400만 대가 좀 넘어가고 있고 500만 대를 넘어서 이제 뭐 25년까지는 700만 대가 좀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35년까지 모든 교통 차량들을 좀 변경을 하려는 중국들의 그런 중국의 목표가 한 3년 정도는 더 당겨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러한 이제 시장의 확대들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의 대항마로 불리는 뭐 이제 루시드라든지 리비안들이 성장세들이 좀 계속적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네. 추가적인 기대감들도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스닥 편입에 따른 이제 단기적인 수급들 펀드에 추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수급적인 부분들이 들어왔을 때 또 추가적인 상승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드 그룹 잘 나가요. 지금 주가가 간밤에도 4.39%나 올랐고요. 약세장 속에서도 선방했습니다. 40달러 87센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이 루시드 이제 리비안이 또 포드와 GM을 제치고 올해 트럭으로 선정됐다라는 소식은 어제 우리 주가에도 영향을 주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이 루시드 그룹 뭐 리비안 굉장히 분위기 좋은데 국내 증시 종목과 좀 연결시켜 본다면 어떤 종목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뭐 루시드 관련된 종목군들도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중에서 또 이제 화신을 조금 선정을 했고요. 화신. 네, 화신이라는 종목인데 일단은 뭐 이제 자동차 샤시와 이제 부품, 이제 바디 쪽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기아 쪽에 좀 이제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업력은 좀 상당 부분 오래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작년에 실적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좀 압박이 좀 심했는데 올해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좋아진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자동차 반도체 수급에 대한 영향을 또 단기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들이 굉장히 좀 많이 좋아지다가 2분기 대비해서는 3분기 실적이 조금은 낮게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흑자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결 영업이익이라든지 이제 순이익을 보시게 됐을 때 굉장히 대폭으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실적적인 좀 개선이 좀 나타났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뭐 이제 그냥 기본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세들은 반도체 부품에 대한 이런 공급 부족이 아무래도 내년까지는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부분들 그리고 현대기아의 이런 자동차 판매라든지 이런 흐름들을 보시게 됐을 때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업황에서도 좋은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 주요 고객사가 또 그쪽 부분이다 보니까 관련된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 법인에 대한 이런 비중 축소들이라든지 또 인도 쪽이 굉장히 좀 크게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관련된 이제 법인에 대한 실적들이 반영이 되게 됐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이오닉 5라든지 이런 전기차에 대한 부품들을 계속적으로 좀 진행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에 대한 이런 플랫폼에도 공급하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차체 관련된 부분에서 좀 제공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기존의 이런 내연기관 차량에서 친환경 차량으로 옮겨가더라도 사실 이렇게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안정적인 베이스가 좀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턴어라운드 부분들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좀 바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올해 6월 기준으로 박스권이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00원대부터 11,000원대 사이로 이제 박스권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밑바닥 라인에서 조금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접근이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다만 지금 21선이 조금은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매수는 좀 밴드를 넓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600원부터 8,050원까지 해당 라인이 지지가 됐을 때 다시 한번 박스권 매매도 좀 가능하기 때문에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목표가가 9,700원이고 이게 이제 단기 박스권 상단 라인입니다. 그래서 9,700원에서 또 단기적인 물량들이 출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라인 1차 목표가로 좀 설정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6,850원 라인인데 일단은 해당 라인 부분 이 7,500원 라인 부분을 잘 깨지 않은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해당 라인이 좀 깨지게 됐을 때 그 이전에 상승을 좀 주도했었던 가격 라인이 이제 6,850원 라인을 뚫어주면서 좀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됐기 때문에 해당 라인까지 좀 이탈을 하게 됐을 때 아랫부분까지 좀 강하게 눌림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서 네. 해당 부분 가격 라인을 좀 이탈하게 됐을 때는 조금 비중을 축소를 하시거나 아니면 정리했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 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신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목표가 9,700원, 손절가 6,850원 선 잘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선방해준 특징주 루시드그룹과 화신 비교 분석해봤고요.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카창원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